직진 한 발. 나이스 굿. 다시 보드를 좌측면에 가자 한 발. 나이스. 정말 쉽죠. 한 발이 100발이 되고 1000발이 되는 겁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나이스 굿. 이제부터 저희 오르도랑 실외에서 교육을 실시할 건데요. 실외에서 교육할 때는 조금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반려견 운동장에서부터 교육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상에서 네, 조금 더 유리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외 운동장, 반려견 운동장이 근처에 없다면은 조금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실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르도가 이 리드줄을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내려주고, 네. 리드줄 막 끌고 다녀도 돼요. 편안하게 끌고 다니고, 냄새도 맡고 이곳저곳 신기하잖아요. 놀 수 있도록 그냥 리드줄 차고, 저 줄을 찼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할 거 하게끔 두는 것도 처음에는 교육 방법입니다. 나중에는 저걸 잡아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저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리드줄을 처음 잡은 아이니까. 네. 그냥 줄 묶은 상태로 한 발 오르도 한 발 편하게. 지금 제 간식보다 냄새가 훨씬 좋대요. 속상하지만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아직 더 노력 못한 결과니까 제가 10일 안에 바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라이벌 대상보다 우리 아빠 말이, 아빠의 이리와가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해볼게요. 지금은 새로 난 잔디, 다른 강아지들의 냄새,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일단은 우리 오르도도 즐길 수 있도록 두고요. 궁금증들이 좀 풀리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우리 일로 이동해봐요. 오르도 놔두고 일로 이동하면은 혼자 남겨져 봐야 아빠의 소중함을 좀 알 것 같아서 일로 이동해서 기다려보세요. 혼자 남겨지면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될 텐데. 어이 뭐야 누가 막 짖어. 어 뭐야. 아 근데 오르도가 다른 견종에 비해서 좀 독립심이 강해요. 일적으로 갔다가 정말 수많은 견종들을 많이 만나요. 애기 때부터 성견들까지 많은 견종들을 많이 다루고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직업인데, 이 잠투운트, 이 스웨디시 엘크하운드는 원래 사냥을 하는 견종이에요. 사슴을, 큰 사슴들을 사냥하는 견종인데 그 사슴들을 멀리까지 추적을 나가서 잡아서 라운딩이라는 기술을 돌려서 보호자한테 데리고 와서 보호자의 사격거리까지 만들어주는 게 이 개들의 원래 직업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야외 추적, 많은 추적들을 오랫동안 장거리까지 나가야 되는 견종이라서 그런지 조금 궁금증도 더 많고, 그리고 동물들의 소리에도 더 예민한 감정이 또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더 조심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사람 옆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요. 네, 네 이제 오르도 조금 궁금증이 풀리신 것 같죠? 오르도님이. 오르도님 아니네. 그래 네 할 거 해. 네. 아직 궁금증이 안 풀렸답니다. 저 자유로운 인생 어떻게 할까요? 사회의 쓴맛을 아직 보지 못해서 저런 거예요. 그쵸?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게 월급이거든요. 이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 텐데 지금 저희 오르도는 용돈을 받고 사는 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저는 독립을 시킬 겁니다. 너 용돈 그만 받고 이제 월급 받고 일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오르도가 교육에 참여할 거예요. 반려견, 같이 인생을 함께하는 개한테 저 트레이너 뭐 개한테 월급을 준대라고 얘기해도 저는 조건은 당연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줬으면 너는 이렇게 해줘. 낯선 사람을 올라타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너에게 좋은 월급을 줄게, 좋은 간식을 줄게, 이런 조건적인 약속을 계속 이뤄줘서 오르도는 좀 더 예의가 있고
일상생활, 반려생활을 하는 개들 중에서 다른 보호자나 아니면 비반려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개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킬 겁니다. 네. 그게 솔직히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왜 안 좋아하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건 저희가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보호자의 몫입니다. 네. 이제서야 저희 오르도가 조금 궁금증들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부터 교육을 다시 실내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르도 일로와. 옳지, 나이스. 이럴 때 이제부터 이리와보다는, 이리와는 오르도가 멀리 있을 때나 이럴 때 부르는 용어잖아요. 저희가 같이 걷는 거니까 저는 가자 라고 얘기해 줄게요. 가자. 나이스. 자, 오르도 가자. 옳지, 옳지, 옳지. 나이스. 오케이, 가자. 옳지. 오케이, 여기 먹어야지, 먹어야지. 오케이, 옳지. 오르도 가자. 옳지, 옳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오, 너무 잘했어. 아까보다는 제가 상체가 조금씩 펴지고 있죠. 편안한 산책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제 몸도 변화를 하는 겁니다. 가자. 아, 이게 뭘까요? 오르도 땡기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유. 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옳지. 나이스. 지금 방금처럼 땡기면 안 되고 오르도가 쉽게 보호자한테 와야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땡기면 아직은 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견이 돼도 강하게 땡기는 거는 개들한테 정말 안 좋습니다. 가자, 일로 와. 옳지, 나이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오르도가 이 산책 줄에 대한 부담감이 없게끔 편하게 걷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차츰차츰 증가시키는 방법이 좋은 리드줄 교육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세련되고 멋진 교육 방법의 영상과 저희 귀여운 오르드 촬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옳지, 나이스. 나이스, 예. 오르도, 치치. 치치, 일로와. 사이, 사이, 사이. 오케이, 고. 자, 가져와. 오르도,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오케이, 나이스, 굿. 예. 자, 불어. 오케이, 오케이. 옳지, 옳지, 예스. 오우, 오우, 힘이 세. 오우.